휘두르는 무기가 된다. 웃긴 삶을 끌어내고 울린 인생을 풀어낸다. 허탄한 말을 입에 담으면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된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타인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주께서 심판하는 도구는 입에 찬양 있는 자의 손에 주신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으신 이를 기뻐하라.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을 입에 담으면 악한 영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된다. 문제, 고통 떠나가고 죽음에서 해방된다. 허탄한 말을 입에 담으면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된다.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린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주께서 심판하는 도구는 입에 찬양 있는 자의 손에 주신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으신 이를 기뻐하라.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저와 예리하고 끝이 뾰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라. 묶였던 삶이 끊어진다. 물렸던 인생이 풀어진다.